안녕하세요. 배동만입니다. 저는 올해가 제가 느헤미야 온지 벌써 10여 년이 됐고 전임으로 합류한 지도 만 8년이 돼가고 있는 해였는데 처음으로 안식학기를 줘서 한 학기 동안 그 학교 수업에서 해방이 되었죠. 그런데 뭐 안식학기라고 저를 놀게 해준 건 아니고 저희 학교가 기독교 느헤미야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교 AMBS라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게 돼서 그러면서 그 두 학교 간의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메노나이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노나이트의 정신과 또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석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. 그 약자로 이제 맛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한국에 시작하면서 그 실무적인 문제를 AMBS 측하고 나누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 AMBS 미국의 메노나이트 신학교 교정에도 가고 교수님들과도 만나고 또 학교 채플에서 설교도 하고 또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해외 봉사 사역을 하는 기관을 또 탐방도 하고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나름 매우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물론 MOU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을 협의하고 또 프로아이들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긴장된 시간도 있었지만 두 학교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되고 또 제가 평소에 이제 동경했던 미국의 제세례파 운동의 학문적 본산지인 AMBS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되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또 아내와 함께 갈수 있어서 그 여행이 기뻤고,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AMBS에 가서 교수님들을 뵙고 학생들과 체플을 하고 또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또 한국의 신학교육에 대한 특강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매우 분주하긴 했는데,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느헤미야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의 어떤 평신도 신학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개혁 운동에도 목소리를 내고 또 신학자들이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,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충실하게, 물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독교 느헤미야하고 미국의 메노나이트 신학교와 연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까? 그런 것들이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선생님들 만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미국의 아나베프티스 신학 또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는데,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이 여전히 그 분단의 체제가 낳은 그 불행한 현실들이 있거든요. 지금도 한국 사회가 다시 반공사회로 또 우익 사회를 회귀하는 것 같은 경향이 매우 농후한데,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조금만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면은 전부 다 반정부 세력, 더 나가서 빨갱이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신냉전 체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, 대한민국 땅에서, 이 한반도에서 신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가슴 깊이 가졌고, 한국에서 결국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 분단의 문제와 물러설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,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안에서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을 위한 일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책임 있게 반응하고 또 역할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런 주제가 제 기억에서 아득하게 어느새 멀어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어쩌면은 향후 느헤미야 안에서 우리가 깊이 관심 갖고 씨름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평화와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,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될
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지난 500년 동안 이 서유럽에서 가장 치열하게 평화 문제, 비폭력의 문제를 실험했던 기독교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단연코 메노나이트 그룹이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교회가 복음과 성령 안에서 갈등을 넘어서 폭력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 또 상생과 공존의 세상을 만드는데 니에미아가 기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보다 더 평화의 문제 또 분단과 통일의 문제 또 비폭력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에미아가 좀 더 고민을 갖고 또 자초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를 갖지만 저에게는 지난 미국 여행이 신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향후 남은 저의 생애 동안 해야 될 되게 중요한 과제를 안고 들어온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또 니에미아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가 또 있게 됐고요. 또 니에미아와 또 MBS 두 학교가 어떻게 또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게 될지에 대한 또 꿈도 꾸게 됐습니다. 앞으로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가 더 심화돼서 대화되고 또 연구돼서 또 결과를 맺기를 또 기대하고요. 또 다음에 또 그런 좀 더 좋은 열매를 갖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